수고하신 사장님. 수고하신 사장님. 아, 감사합니다. 리모도 해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맛있겠어요. 제가 여기, 지금 침을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세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네. 여기는 생과일 소스라고 했는데 어떤 과일이 들어갔나요? 이제 이거는 저희 비법인데 네. 제가 오늘 특별히 네네 조금만 네 저희 이름처럼 아 감사합니다 애플 아 애플 사과 네 그리고 키위 오 다 얘기해 드리면 안 되죠 아 네 가지 들어가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두 가지 공개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네네 자 이제 시식 네, 시식 조그만 거 찍어드릴까? 한 입에 쏙 들어가시고. 제가요, 걸리면 커요. 네. 아, 걸려보겠습니다.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말을 못하셔, 말을. 아니, 제가 통역을 해드릴게요. 네네네. 정말 맛있고, 과일 향이 풍부하게 나면서, 그렇죠? 진짜 촉촉하면서 바삭하고, 매콤하고, 과일 향이 달콤하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잘하잖아. 네, 맞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네. 속은 진짜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고 과일향이 나면서 달짝지근하면서 감칠맛이 있어요. 닭 비린내 안 나죠? 전혀 안 나요, 지금. 저희는 닭 기름도 일일이 과일로 다 제거를 해서 튀겨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 드셔도 소화 잘 되시고 비린내 안 나고. 그리고 또 특히 약간 매콤해요. 네. 매콤하니까 약간의 어떤 느끼함도 잡아주는 네네. 것 같고 진짜 맛있네요 저희 또 요거는 과일이었으면 요거는 야채 갈아서 만드셨어요 아~ 마늘 닭간장이라고 조그만 거로 찍어주세요 작은 거야 네 아니 근데 입이 크셔가지고 큰 것도 생각이 없어 아니 말씀은 우리 여사장님이 하시고 네. 일은 사장님이 하시고 네 원래 그런 겁니다 아 원래 네, 그런 네, 거예요 네, 드셔보시고 아니 먹는 거는 유미 씨만 먹고 나는 카메라만 들고 아니, 지금 그러니까, 아니 드세요 아니, 아니 저는 먹어봤어 많이 먹어봤잖아요 진짜로 네네 네. 그러면 또 염치 불구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저는 이 집도 알거든요 여기는 전부 다 특색이 있어 근데 이거 우리 네. 여기 닭 냄새 약간 나는 데도 있어. 아, 그래? 근데 여기는 없어. 여기는 전혀 네. 그런 게 없고, 네. 이거는 바삭하면서 간장에 그 짭조름한 맛을 줘. 단짬을 드시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단짬. 찌찌자찌자찌찌담. 단짬. 담. 왜 그래야? 야, 네. 맛있다. 아니, 진짜 맛있네요. 네. 맛있고, 저는 이런 모습을 요즘엔 잘 보기 힘들잖아요. 네. 옛날 정답.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렇게가 아니고요 저기 이렇게 이렇게 네네 그치 이렇게 네네 네네 이거 보고 진짜 나는 완전히 세대했어 네네 이거 보고 했잖아 네네 이렇게 네 진짜 거짓말이야 선생님 내가 한 얘기 오랜만에 보니까 다리가 어정쩡하니 귀엽지 않습니까? 귀여워요 그리고 닭이 크질 않고 알만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사이즈의 닭이 드셨을 때 고소하고 질기지도 않고 부드럽고 유미 씨 네? 가격을 한번 보세요 뭐 한 마리 5천 원이요? 두 마리에는? 8천 원 세 마리에는? 어? 만 원? 이걸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드립니다 사장님은? 그냥 네. 여기는 그냥 주시네 네, 네 드립니다 사장님이 땅이 많아가지고 땅 네, 팔아서 장사하죠 잠깐만 저기 옆PD 만 원만 줘봐 네 세 마리 사게 네 네네네 하여 이럴 때 사야지 운째 사 네 그러면 자, 사장님 세 마리 또 세 마리 튀겨주세요 네 만 원을 저희 쿠폰을 드려요 아. 저희 집에 오시면 마구마구 많이 드려요 이거는 네 시장 공연 쿠폰인데 주차권으로도 사용하실 아, 수 있고요 진짜요 5천 원에 한 장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맛있으니까 저희 집 계속 오실 거잖아요 네. 저희 집 쿠폰도 드립니다 이야 사장님이 그냥 막 쏩니다 막 쏴 우리 사모님이 그냥 아낌없이 주시면서 네, 다 드립니다 네. 장사도 잘하셔 네. 말솜씨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 집은 알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한번 온 집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얘기하면 유미 씨가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이 집은 일단 검증이 됐어 네. 그 다음에 가격 싸지 네. 맛있지 그 다음에
주인께서 막 퍼주시지. 그래서 저 사장님이 정신이 없어. 약간 정신이 나갔어. 하나, 그냥 저기 사장님, 저희 네, 프로가 네, 원더풀 네. 내 고향이거든요. 원더풀 내 고향. 아니, 원더풀 네. 하면 내 고향 한번 하시는 네, 겁니다. 네, 자, 다 같이. 네. 자, 하나, 둘. 원더풀 내 고향! 최고! 꼭 이 집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시장.